하고 되게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저는 이게 좋아요. 오늘 이거 파니까 우리 단골 손님들은 오늘 뭐가 좋아요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 메뉴인 오마카세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평상시 같으면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놓고 준비를 해놔요. 네. 근데 뭐 오늘 오셨으니까 특별히 좀 잡아서 뭐 손질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약을 하면 숙성? 예약을 하면 바로 뭐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놓던가 아니면 뭐 오셔서 바로 가져가시게끔 준비 다 해드려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리 와. 오. 이건 무슨 방어인데? 이거는 여름방어라고 해요. 제빵어라고 하는데, 식감이 되게 젤리처럼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네, 일반 일식집에서, 일반 횟집에서는 잘 안 쓰고요. 일식집에서 쓰는데 되게 맛있어요. 키로수가 3.6 정도 나오네요. 얘는 가격이 어떻게 하나요? 대체? 얘는 보통 분할 판매로 하는데 한 마리는 양이 많고 그래서 보통 키로에 35,000원 판매합니다. 방어랑 비슷하네요? 네, 방어랑 비슷해요. 네. 얘하고 가고 어딨지? 가고 와. 제 느낌상으로 3.2? 3.3 나오네. 광어하고 다 잡을 거예요 이거. 네. 3인분 정도 해드리면 되겠죠? 네. 자, 하고 송어. 송어. 네, 송어 지금 철이거든요. 맛도 괜찮고. 따버렸어. 네. 이제 잡을게요. 오세요. 이쪽으로 몸을 틀어주세요. 아, 이렇게. 피가 튀길 수 있어서 모든 고기는 피 빼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아, 오늘 저희 집에서 먹으면은 딴 데 못 갈 건데. 영상 보고 왔다는 사람들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도매한다고 가게 조금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오시면은 기다리고는 있으니까. 아, 기절시켰으니까. 아까 숭어 머리를 좀 잔인해도 비틀었던 이유가 예. 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잘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심해 작업을 저 깔고리로 한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심해 침이 있어요. 옆에. 네, 그걸로 하면 조금 뭐 깔끔하기는 한데, 이제 보세요. 안 움직이잖아요, 잘. 네. 근데 머리를 치면 난리를 쳐요. 그래서 머리 치는 거는 나중 후순위로 하고, 이것도 뭐 짬밥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피를 잘 빼주면 애들이 깨끗하거든요. 어, 피를 다 빼주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작업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는 불두다리 새꽃인데, 조금. 이런 식으로. 우리 실장님이 원래 해야 되는데, 어, 뭐,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다고? 나보고 말해.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요즘에 이거 벗기는 것도 기계로 벗기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거를 많이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힘으로 하니까. 헬스장 따로 안 가셔도 되겠다. 가기는 가는데 요즘에는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됐어요? 옹악한새가 뭔지 알아요? 어, 그날 당연히 좋은 생선을 어, 좀 추천해서 파는 거예요. 뭐 주방장 추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 옹악한새는 일본말이고 한글말이 다르죠. 한국말은 그냥 아주 쉽게 주방장 추천으로 하죠. 주방장 추천. 저는 이게 좋아요. 오늘 그리고 파니까. 우리 단골 손님들은 오늘 뭐가 좋아요 하시거든. 오늘 다른 데도 많이 찍었어요? 뭐, 밑밥 가는 건 아니고. 보는 거. 이렇게 들어가요. 보통 뭐 그날 좋은 거 광어, 참돔, 거의 주 메뉴가 광어, 참돔, 뭐 연어, 제빵어, 그다음에 뭐야 두다리, 막 새꽃이나 횟감 이런 거. 빼락이 올라가는 거 뭐 있을까요? 어, 조금 제가 물건 좀 신기한 거 가져오면 드셔보시라고 넣어주긴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애들이 좀 뻔해서. 요즘 나온 애들이 좀 뻔해가지고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을 벗겨줄까? 양쪽 다 해줄까? 여기 멍이 들었네. 와, 그게 멍이구나. 피멍. 내가 한 거는 아닌데. 제빵어는 해충 없어요? 해충이요? 글쎄요. 해충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나간 거 아니야? 너무해. 다행히 안 묻었네요. 긴장했나 봐요. 아니, 쓰기를 터뜨리다니 이런 초보적인. 그래. 아, 또 욕먹겠다 나. 그래도
커지진 않았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이거는 보통 뭐 초치로 하는 방법이 있고, 뜨거운 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그러면, 오랜만에 칼질을 하는 거라. 원래 숙성에 하신다 했잖아요. 숙성을 보통은 해요. 숙성은 어느 정도로 하세요? 보통 오전에 해서 오후에 나가는 걸로. 이 정도 숙성을 하고. 그냥 피멍 먹어가지고 좀 많이 잘라. 나는 그거 맛있다 그래요. 이렇게 물 사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스팔트가 있어. 많이 두껍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뭐를 데릴까? 흉어를 넣을까? 저희는 이제 저하고 동생하고 우리 실장하고 셋이서 칼질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서포터 해주시고 포장해주시고. 근데 제가 칼질을 제일 못해요. 우리 동생이 잘하고, 우리 실장 말로는 실장이 제일 잘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건 지 생각이고, 무대 공포증이 있대요. 카메라 들이대면 못하겠대. 나도 마찬가지인데. 지만 그래? 이게, 저도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뜸하고, 뭐 하셨어요? 그냥 오롯이 하는 영상하고 뭐 하는 거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막상 카메라 들이대잖아요? 한 점 먹어볼래요? 이게 이제 유비키 한 거 껍데기. 얘는 껍데기 있기 때문에 조금 얘보다는 좀 얇게 고소할 거예요. 괜찮아요? 맛도 좋네요. 괜찮아. 먹어봤어요, 제빵어? 제빵어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파는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한 점 잡숴봐요. 이번 차요? 하라고. 젤리 같을 거예요. 식감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어때요? 초장, 고소하다. 뭐. 초장하고 뭐 없이 먹어볼래요? 뭐 비리거나 하진 않죠. 전혀 안 비린데요. 하고 그다음에 뭐를 안 넣어줬을까? 요 정도. 4인분이 대략 요 정도고. 조대리가 얘가 되게 맛있거든요. 쌈장에 먹으면. 빵어 잘 안 파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저는 다양하게 지금 손님들한테 권해보고 맞으면 맛있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기계가 잘 나오니까 이게 뭐 1, 2kg는 손으로 썰어도 20kg, 30kg는 빡세요. 어디가 이거는 잘 안 가르쳐 주긴 하는데, 이거는 이게 거예요? 이게 참돔 사이에 있던 사이살이라고 해서 좌우 산소에. 네. 아,
너무 좁아가지고. 왜요? 이거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이건. 내가, 이런 거는 잘 안 해주는데. 이거 맛있겠다. 잠깐만, 장갑이 왼손에.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거 보고 오시는 손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단골 손님한테는 해주는데. 이걸 먹으려면 단골이 되어라. 어, 그쵸. 짤 수도 있겠다. 와.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래요? 아! 먹어봐. 우왕! 먹어볼래요? 이거는 다 좋아해. 회 못 먹는 사람도. 뼈가 있는 거죠, 지금? 뼈 있어요. 근데 두 번 내려, 두 번 갈아가지고 못 느낄 거예요. 먹을만 해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여기도. 이게 보통 4인분 정도? 원래 평상시 나가는 거에 비해 조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짠! 이렇게 오마카세가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상품이고요. 참돔하고 보리숭어하고 참돔 마스카랑하고 제빵하고 도다리 새꼬시하고 오늘은 좀 단조롭게 급조한다고 단조롭게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평상시 주문해주고 오신다고 하면 조금 더 고급지게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숙성을 시켜서 해드릴 테니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1인당 3만원씩 하고 4인분부터는 2만원 할인해서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짜리? 요거는 4인분이고 10만원짜리입니다. 뭐 대충 양 이 정도면 4인 정도 드실 거라 생각하고요. 뭐 잘 드시면 잘 드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챙겨 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뭐 간단한 해산물이라도 좀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찾아주십시오.